여러분 모닝이에요. 제가 며칠 동안 영상 업로드를 잘 하지 못했는데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 며칠 동안 너무나도 바쁜 업무와 또 미팅 일정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 업로드를 이제서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열심히 달아드리지 못했는데요.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고 저도 좀 바쁜 일정이 좀 마무리가 되면 다시 열심히 유튜브에 증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시냐면 자 6시 아침 6시 35분에 지금 영상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또 영상 녹화를 하고 또 바로 다음 미팅이 있어서 다음 일정이 있어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하게 지난번에 댓글들로 키네마스터 PC 버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키네마스터를 PC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키네마스터는 PC 버전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키네마스터를 미러링 기능을 통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키네마스터를 모비즘 미러링으로 PC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키네마스터를 모비즘 미러링을 통해 PC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키네마스터 PC 사용법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닝루 모닝이에요. 자 오늘은 키네마스터를 PC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키네마스터는 PC 버전이 따로 없는데요. 오늘은 미러링 기능을 통해서 PC에서 편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검색창에서 모비즌 PC라고 검색을 하신 후 PC 버전으로 다운로드를 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처럼 모비즌 PC 버전 검색하신 다음에 PC 버전 다운로드 하는 과정인데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시고 바탕화면이나 아니면 다른 폴더에 모비즌 PC 버전, 모비즌 미러링 PC 버전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키네마스터 PC 버전이 아니라 모비즌 PC 버전을 다운로드 하시는 겁니다. 설치를 하신 다음에 열기를 하시고 폴더나 바탕화면에 설치를 하시면 하단 보시는 모비즌 아이콘이 뜨는데요. 모비즌 아이콘이 뜨면 모비즌 아이콘을 클릭해서 실행을 하시면 지금의 화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모비즌 미러링을 검색을 하시고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모비즌 미러링을 다운로드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스마트폰에서 모비즌 미러링을 실행을 했을 때 나오는 화면인데요. 실행을 하시면 처음에 2차 인증 코드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자, 모비즌 미러링 스마트폰에서 2차 인증 코드 입력을 하시고요. 인증을 하신 다음에 해당 PC는 항상 인증 체크를 해주시고요. 다시 PC로 가서 PC에 있는 모비즌 미러링 PC 버전을 클릭해서 실행합니다. 그리고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스마트폰 화면이 PC 화면으로 미러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키네마스터를 실행합니다. 단순히 미러링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바탕화면에 있는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바탕화면에 있는 영상을 스마트폰 화면에 미러링 화면에 드래그해서 끌어다 놓으면 스마트폰으로 바로 저장이 됩니다. 자, PC 바탕화면에 있는 동영상을 키네마스터 실행한 다음에 키네마스터로 드래그를 해서 복사를 하시고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미디어를 클릭을 하시면 복사된 편집할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지금 이것이 스마트폰에 원래 저장되어 있던 영상이 아니라 PC의 바탕화면에 있는 영상을 드래그하여 키네마스터에 복사를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불러오시면 되는 건데요.
자, 영상이 이렇게 잘 보이게 됩니다. 자, 바탕화면에 있는 영상을 키네마스터 화면에 드래그해서 복사하여서 이렇게 불러온 다음에 편집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저는 스마트폰 화면을 움직이지 않고 PC 화면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PC 화면에서 지금 마우스 포인트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화면만 미러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PC에서 자유롭게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보시면 편집이 아주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왜 올리게 되었냐면 키네마스터 손가락으로 하기가 불편하신 분들께서 키네마스터 PC 버전은 없느냐라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키네마스터 PC 버전은 따로 없고 모비즌 미러링 기능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PC 화면에서 조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키네마스터 뿐만 아니라 지금 계산기 기능도 컴퓨터로 조작을 할 수가 있죠.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기능을 PC로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계산기도 잘 되고요.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기능을 지금 마우스 포인트로 다 조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